계란이 맞춰서 적어주셨다. 그걸 체크를 해놓자, 아예. 어머. 아, 근데 너무 밋밋해. 응? 우리가 사랑하는 날인데, 응. 사랑하는데 하트로 해야지. 하트, 요날드 하트. 예쁘네. 요날드 하트. 요날드 하트. 요날드 하트. 요날드 하트. 적당히 해. 요날드 하트. 요날드 하트. 아니, 가능하냐고. 적당히 해. 승현아, 이런데 죽어. 하트 왜 이렇게 많이 그래. 그만해, 그만. 요날드 하트.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주 그냥. 아, 지키나 본다, 내가. 지키나 본다. 아, 지키나 본다, 내가. 화이팅 할게. 화이팅해. 응원해줘. 응.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자. 어, 뭐야? 어, 왜 그래? 뭐야? 갑자기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아침이야. 아침. 일단 들어가자. 초저녁인데? 시간은 정해주진 않으셨어, 아, 선생님. 아, 저 시간도 나. 시간 정해주진 않으셨어. 아, 그래요? 3일을 그 향기가. 어머,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뭐 보니까. 멈춰서 제가 막 숲까지는 막 아직까지 막 끊어라 막 할 순 없고 흡연을 줄이면서 점점 끊어주길 네, 계획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어느 정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지키려고 계획을 짰죠. 네. 화이팅! 안방은 깜깜하네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병원 다녀온 이후로 두 분이 좀 더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활력이 좀. 하트도 그리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랑 저랑 뭐 대화는 많이 하는데 뭔가 서로 간에 뭐 되게 디테일한 계획을 짜거나 이런 거는 잘 그러지요. 오히려 조금 더 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런 거 가족 회의도 해보고 약간 진짜 부부가 된 것 같고 어른이 된 가족 같은 너무 좋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아니 승현 씨가 달력에 표시를 하는 모습이 어떤 되게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라 네, 굉장히 응원을 많이 보내는데 제 남자로서 너무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날에 그게 또 부담이 되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면 내 남이... 스스로가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게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좀... 해맑으세요. 네. 부담 없죠. 부담. 부담스러운데? 그냥 좋은 거야. 하트 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하트가 재밌고 네. 네. 그냥 아까...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 이끄는 대로 영희 씨는 따라가세요. 분발하겠습니다. 더 분발해요? 네. 더 분발해요.